이번 시간에는 다본다 럭셔리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분리했습니다. 블랙박스 본체 왼쪽에 보면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착된 것은 SD 카드죠. 메모리 카드를 안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분리한 메모리 카드를 USB 메모리 카드 리더기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연결하든지 아니면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 슬롯에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하겠습니다. 다본다 블랙박스에서 분리한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자, 컴퓨터에 보면 SD 카드가 보이죠? 자, SD 카드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포맷 메뉴가 있습니다. 포맷을 클릭한 다음에 파일 시스템 기본값 PET 32로 선택하고 빠른 포맷에 체크한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포맷이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포맷한 메모리 카드는 다시 블랙박스에 장착하면 되겠습니다. SD 카드에 아무것도 없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